봐주지 않겠다 될 때. 저도 봐주지 않겠습니다. 네. 승부는 냉정하니까요. 네. 이번 경기는 21점 단판으로 하겠습니다. 코너들 컨트롤 위주로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에 중요한 거 뭐냐면 둘이 부부라는 거. 그러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하나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심하게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특히 한 가족인데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모션 플레이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. 단식은 모션이 중요하고 사실 사람을 속이는 그러니까 페이크 동작이 중요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아마 역대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현주 선수 그리고 성주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안세영 선수. 안세영은 지금 만 18세니까 만 18세요? 네, 엄청 이제 기대주고 그만해라. 이런 뜻이지. 살살하자. 살살하자. 바로 깎았죠. 네, 같이 이제 슬라이스 들고 들어간 거죠. 단식은 혼자 뛰기 때문에 저렇게 클리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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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 싸움입니다.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성주현 선수가 거의 독보적이었어요. 여유가 있죠? 성주현 선수가 아무래도. 아! 반칙! 반칙! 바람 불러! 바람! 바람 치는 거 봐! 바람! 손하나 선수가 작년에 올림픽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못 가는 게 못 가게 되는 게 아쉽고 우리나라가 보면 아이러니한 게 남자 단식의 대부분은 이현이라고 선수 이게 이현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식 선수로 아주 만 40세까지 뛰었으니까 엄청난 선수죠. 어지선치라고 기타 올림픽에서 땄어요. 이번 안세영 선수가 또 메달 따기를 바래봐야죠. 단식 선수들은 저런 네트 플레이가 아주 좋아요. 부부이긴 하지만 아마 단식은 이 영상을 이제 다른 후대들도 볼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의 단판 남녀 단식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약간 자존심이 분명히 있어요. 이따가 아마 동호인들하고 경기 뛰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일단 워낙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동호인들 실수를 다 아마 잡아주지 않을까.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같이 뛰고 싶어. 이 선수. 이 전국 스매싱 자랑이라는 이 채널이 이렇게 선수들을 동호인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나고 동호인들도 사실 배우면 더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사실 좀 더 좋아할 수 있고 라켓들은 너무 좋아요. 지금 라켓 발사가 어떻게 됐는지 성전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핸드를 완전히 백핸드 그립이 아닌 약간 포인트에 가까운 그립을 잡잖아요. 저렇게 왜 그러냐면
그렇게 했을 때 가동 범위가 훨씬 좋아요. 그러니까 대각으로 감아서 드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을 잡는 거죠. 슬라이스 드립.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중 하나죠. 손흥민 선수한테 응원 한마디. 화이팅! 잘 가겠다 손흥민. 누나에게 응원 좀 해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아마 이제 전국 스매싱이라는 사실은 이런 시도가 좋은 부모님들이 응원. 누군가가 해설을 하고 중계를 하면 좋죠. 저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. 진짜 치시더라고. 엄청 높이 올라가죠. 그래도 선수 방식으로 경기하는 체육관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. 살아남아야죠. 이 경기 끝나고 집에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.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이겨야 하는데 집에는 같이 가야 되니까. 저런 결정적인 플레이를 받았을 때 선수들이 정말 멘탈 잡기가 쉽지 않죠. 근데 표정들 봐요, 표정들.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?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? 세계적인 선수님들에다가 부부이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죠. 세 번이나 시켜요. 실제로 경기에 있는 코트하고 우리 부모님들 관람자 보면 꽤 거리가 있어요. 거리가 있어요. 한발이라도 더 뛰게 만들어요. 남자 선수 못지않죠, 스매시님? 개인적으로는 성준 선수의 그 서비스 그 느낌이 있어요. 서비스를 올려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때 동작이 기록치가 너무 기니까 너무 좋아요. 저런 느낌. 저도 한번 시켜볼게요. 저런 좀 이렇게 작성 스매시 생각해보세요. 아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. 또 때릴 거야. 그렇죠. 그렇지. 땡 같은데. 운동을 많이 할 거예요, 운동 같은데. 어차피 경기 치다가 파이팅 보이죠. 저런 모션들이 그렇지만 경기는 내가 이기고 싶다. 아, 기쁘죠? 올리고 배가 틀 거야. 그렇지. 때릴 거야, 이제. 이제. 와! 패턴들이 있어요. 와, 진짜.
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 대고 있다가도 툭툭 아 좋아 좋아요 2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집에는 가야 되니까